우리 형제가 있다면 형제들 사이가 언제나 좋진 않죠? 형제들 맨날 싸우죠. 서로 말이 맞다고 막 우기기도 하고요. 이렇게 티격태격 싸움이 끊이지 않는 형제들의 이야기는 짠, 요 책을 보시면 심술쟁이 형에게 이기는 법. 뒤를 돌리는데 그림이 거꾸로 되죠. 이 책은 이렇게 거꾸로 들어야 해요. 왜냐하면 거꾸로 들어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. 떼쟁이 동생에게 이기는 방법. 아마 형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꼭 한번 읽어주세요. 동생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거든요. 제1법칙이 있어요. 때리면 진다. 보통 형이 많이 때리죠. 때리지 않고 동생을 다루는 비법까지 나와 있어요. 먼저 동생이랑 잘 놀아주고 싸움을 걸어올 때는 심판을 부른다라고 하죠. 우리 집 심판? 엄마예요. 맞아요. 그리고 한발 후퇴한다. 그리고 동생이 계속 까분다면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라고 써 있어요. 그럼 이번엔 책을 뒤집어서 심술쟁이 형한테 이기는 동생의 방법 볼까요? 형은 계속 하면 엄마가 울지 말고 말해라고 얘기한대요.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말 여기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자, 제1법칙이에요. 힘으로 겨루면 진다. 형한테는 힘으로 안 돼라는 뜻인데요. 또 법칙이 있어요. 힘을 쓰지 않고도 형을 이기는 방법. 규칙을 정하고 또박또박 얘기하고 눈물을 참아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다른 이야기를 서로 들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형이랑 이야기할 땐형 편을 읽어주시고 동생이랑 얘기할 때는 동생 편을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정말 다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고민도 있지만 다가올 고민들도 정말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동글세모 이야기예요.